LG전자가 현지 시각으로 7일 미국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리프에서 LG 북미 신사업 공사에 첫 삽을 떴습니다. LG전자는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총 3억 달러를 투자해 연면적 6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4층과 5층 두개 동으로 구성된 신사옥을 지을 계획입니다. 신사옥은 구사옥 대비 6배 규모로 수용 인원도 2배 가까이 늘어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전자는 뉴저지에 분산되어 있는 사무실을 신사옥에 모두 통합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사옥에는 LG 생활건강, LG CNS 등 LG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미국 프리미엄 가전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신사옥을 중심으로 현지 역량을 결집해 미국 시장에서 제2의 도약을 일궈낸다는 계획입니다.